안녕하세요. 블루베리 농부 김영성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방조망 설치한 거 어떻게 설치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조금 가까이 와주시면 일단 이제 블루베리 이거 방조망을 설치한 이유는 이게 새들이 한 7월 중순경부터 이제 새들 새끼들을 날려보내고 이제 자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방조망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걸 설치를 안 하게 되면 이 밭에 이제 수확량의 한 30% 정도는 새들 피해를 봐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. 그러면 요 문 설치를 제외하고 잠깐 들어가서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방조망에 그러면 파이프의 간격이나 높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 보통 이 파이프 높이는 나무 이제 높이를 생각해서 저희는 한 2m 50 정도, 2m 50 정도로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총 길이, 파이프 길이가 3m, 그리고 50cm 정도가 땅 속에 박힌다고 생각하고 2m 50으로 높이가 했고요. 간격은 이게 짧을수록 물론 튼튼하겠지만 저희는 3m 50으로 이게 파이프 간격은 3m 50으로 이제 와이어를 고정하게 되었습니다. 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, 세로 다 이렇게 튕겨서 이제 와이어 조림새로 조아서 이제 고정하는 식이고요. 또 양 끝부분 같은 경우는 와이어로 조우게 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끝에는 이렇게 지지대를 대서 이렇게 휘는 거를 방지를 했고요. 그리고 이 그물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방조망 그물이 재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비싼 걸 사서 뭐 오래 쓴다기보다는 이제 소모성으로 그래도 약간 UV 코팅된 걸로 이제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사서 한 2, 3년 쓰고 또 교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네,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 외에 또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블루베리 농부 김영상이었습니다.